얼마 전 연수구에서는 황토길이 개장됐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개장식을 갖고 맨발로 황토길을 걸었는데요. 황토길은 지친 현대 도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제가 맨발로 항상 흙길은 걸어봤거든요. 근데 황토길을 걸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발바닥이 더 시원한 느낌? 그리고 에너지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? 기운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지금은 맨 처음 흙길로 걸을 때랑 다르게 황토길이니까 훨씬 더 촉촉한 느낌이고요. 발바닥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, 오히려 흙이 묻는데도 씻기는 느낌 같은 게 느껴졌어요. 너무 좋았습니다.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흙으로부터 비롯됩니다. 만물이 근원인 흙으로부터 멀어져 삶의 활력을 잃고 쉽게 피곤해 지치는 사람들. 황토길은 이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삶의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됩니다. 현대사회에는 흙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시멘트 바닥에 있는 것보다 맨발로 흙을 밟으니까 건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이런 길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.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저 구도심 쪽에 공원 쪽에 많이 이런 길이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아이들,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. 시민들은 도시의 지친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힐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황토길은 선화행정복지센터 근처에서 연수교까지 700m 이어져 있는데요. 초록색 나무숲 사이로 난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더위도 식히고 어릴 적 추억에 젖기도 합니다. 아스팔트보다 덜 더워요. 어릴 때 생각나요. 황토는 철분, 마그네슘, 나트륨, 칼리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. 이처럼 다양한 성분으로 조성된 황토는 동식물의 성장에 꼭 필요한 원적외선을 방출합니다. 원적외선은 세포의 생리작용을 활발히 하고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 유해물질을 방출시킵니다. 그래서 황토를 살아있는 생명체라 부릅니다.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주민들은 건강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황토길을 걸어서요. 늘 걸어보니까 원래나 안 걸었을 때 졸였는데 이게 걸으니까 발바닥이 안 졸이더라고요. 저희 아파트가 시형 아파트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분이 많이 활용하시고 저희들도 매번 매주 한 1, 2회는 참여하고 있는데요. 조금 찐득찐득한 데는 촉감이 너무 좋고 조금 마른 쪽에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또 그 나름대로의 황토길이라고 하니까 또 제가 족근정막이 있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. 도시의 오아시스 같은 숲속 생명의 길. 도시 안에서 심심의 휴식을 취하고 건강에도 좋은 황토길. 이 길을 더욱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바람과 다짐을 들어봤습니다. 지나다니다가 이제 공사하는 거를 봤는데요. 그래서 참 빨리 해보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개장을 해서 걸어보니까 좀 촉감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이제 흙이 더 많았으면 이제 더 좋지 않았을까. 우리 동네 내 선악동에 이런 황토길이 조성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 앞으로 더 이용하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면서 건강한 우리 연수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저희들 열심히 한번 황토길을 걸으면서 지내겠습니다. 예, 감사드립니다. 황토길 화이팅! 시민 리포터 신명입니다.